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누구냐 너? 벌써 이들, 그러니까 밀레니얼 Z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분포가 40% 이상 이제 돼가고 있다. 밀레니얼하고 Z세대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떠오르는 인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돈을 활발하게 쓰는 세대잖아요. 그렇겠죠. 요즘 Z세대는요, 네. 유튜브로 맛집을 검색해요. 맞아요. 맛집을 유튜브로 검색해? 그래도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 진짜 이해를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악본대구나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이제? 아니, 게임을 네. 내가 해야지.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돈이. 여러분은 투자의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으십니까? 데이터에서 한번 얻어 보시겠습니까? 빅데이터에서 찾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오프닝 하실 때 빅데이터 발음을 제대로 못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은 좀 어색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썩 익숙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김덕진 부소장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네. 네, 지난번에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밀레니얼 뭐 Z세대로 좀 끝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 그럼 확실히 우리랑은 전혀 다른 DNA의 Z세대를 좀 파보자.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식의 행동을 하길래 우리랑 전혀 다른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는가 이 얘기가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Z세대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세대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어떤 그 평균적으로 쳐서 Z세대를 2001년도 이후 출생 그리고 2001년. 한 2011년 이전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한 10세에서 18살 10세에서 네. 18살 네 혹은 조금 더 해서 만 기준이니까 네. 뭐 20대 초반 정도까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Z세대뿐만 아니라 MZ라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Y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Z세대 이 두 세대를 좀 묶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MZ세대이긴 하지만 이 Z세대를 좀 중심으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우틴부터 한 20대 초 정도까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민증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네. 민증 프린트가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네. 네. 그들의 특징이 뭐 따로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특징도 있고 또 중요한 게 그들과 왜 또 밀레니얼을 같이 묶냐면 벌써 이들 그러니까 밀레니얼 Z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분포가 40% 이상 이제 돼가고 있다고 그래요. 몇 프로요? 40% 이상 이제 돼가고 있다고 밀레니얼하고 Z세대가? 네 왜냐면 그 밀레니얼 세대가 보통 한 38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40대 직전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분석을 할 때 그럼 그렇게 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Y세대와 그리고 이제 Z세대 그러니까 Y세대 밀레니얼도 하긴 하니까요. 이 두 세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떠오르는 인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돈을 활발하게 쓰는 세대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 세대들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밀레니얼까지는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근데 Z세대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야? 밀레니얼이랑도 또 달라요? 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밀레니얼들은요 우리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세대에 가까워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혹시 맛집을 뭘로 검색하세요? 맛집을? 네. 요 저 다음 앱 뭐 이런 거. 네, 다음이나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X세대에 가깝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뭘 네. 검색하는데요?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한다 이러면은 약간 좀 영한 밀레니얼스에 가깝고 아, 요즘 Z세대는요 네. 유튜브로 맛집을 검색해요. 맞아요. 예. 맛집을 유튜브로 검색해? 네. 그러니까 동영상 서비스라고만 우리 인식하고 있는 유튜브로 갔고요. 검색을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구에 삼겹살집을 가요. 네. 근데 그걸 유튜브로 검색한다고? 네. 마포구 삼겹살집이라고 집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네. 맛집 영상이 뜨겠죠. 그 영상을 보고 가요. 아 그래요? 그게 더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냥 이해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Z세대, 아까 말씀 X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전 세대들은 텍스트가 익숙한 세대고요. Y세대 밀레니얼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익숙한 세대예요. 아. 네. 그리고 Z세대는 마치 우리가 텍스트를 쓰는 것처럼 영상을 소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들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거 혹시 그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글이 있으면 글의 댓글을 텍스트로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거에 짤방으로 이미지까지 보는 건 보셨죠? 네. 근데 요즘 10대 친구들은요, 유튜브에 영상을 누가 올리잖아요? 그 네. 영상에 화답도 영상을 올려요.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영상 댓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댓글 기능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내잖아요. 네.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또 자기 채널에다가 짧게 짧게 올리고 삭제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카톡으로 텍스트를 주고받듯이 그들은 영상으로 주고받는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은 영상 편집이나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주 익숙한 거죠. 이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이거 배우려고 처음에 막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잖아요, 막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포토샵을 배우니까 너무 힘드셨죠. 막 뭐 파워포인트 배우려고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영상 편집기와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세대다. 네, 그러니까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게 뭔지 알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뭔지, 코비드가 뭔지 이걸 그냥 유튜브에 쳐서 보는 거고. 뭐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네. 우리는 늘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고 상품평 리뷰도 보고 그렇죠.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고 네. 뭐 고데기가 새로 나왔다 머리 많은 방법 사진으로 봤다면 이제는 영상에서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니까 모든 걸 영상으로 보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Z세대의 특징을 뭐 모바일 퍼스트, 디지털 네이티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게 더 빠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디지털 네이티브다 보니까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이해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징인데 유튜브 안에서 하우투 검색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식인에 뭔가를 물어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우투 땡땡땡 뭐 하는 법, 어디 찾는 법, 움직이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요즘에 음악 프로그램 중에 네. 자세히 보시면 악기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나왔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신동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100% 선생님이 유튜브예요. 다 유튜브 보였다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도 그 여자친구 만나는 법 이런 거 이제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죠. 맞아요. 아, 그렇죠. 책이 있었어 진짜로. 네. 그래서 책으로 연애를 배운 친구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렇죠. 여자친구 만나는 법 이런 걸 검색한다는 거예요? 검색해보세요. 정말 많이 나와요. 나와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게 시간 낭비, 아, 왜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보면은 여자친구 사귀는 법 잘생기면 됩니다.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 결론을 찾기 위해서 왜 5분, 10분씩 보고 있느냐? 걔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기쁨인 거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네. 재미라는 측면이 영상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컨텐츠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네. 기본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서 이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네.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공부를 할 때도 텍스트로 하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책 한 권 보는데 뭐 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한 시간 안에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애들한테 책을 던져줘도 한 시간이 있어도 안 보죠. 네, 중요한 건 보질 않아요. 근데 영상으로 만약에 4시간이 걸려도 네. 영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그들한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새 공부도 예전에 우리 이제 혼자 하기 싫으면 모여서 했잖아요. 영상으로 띄워놓고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예, 동질감을 갖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책으로 공부하는데 그거를 같이 영상을 띄워놓고 한다고요? 그렇죠. 화면을 서로서로를 보면서 왜? 아,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는 이제 좀 아, 외롭기도 우리가 하고. 예전에 약간 독서실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함께 띄워놓고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다 영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아, 만나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영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은. 네, 그들은 그냥 영상이 좋은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한 건지 아세요? 배달 앱 왜 써요? 배달 전화하면 되지. 아니 그 배달 앱은 네.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내가 좀 비교도 하고 뭐 이러고 싶다. 그들도 똑같은 논리예요. 아, 왜 굳이 우리가 왜 시간 들여가지고 왜 만나? 영상으로 다 만나고 영상에서 호흡도 좋고 화질도 좋은데 그냥 영상 틀어놓고 같이 하면 되지.
아, 이게 처음부터 네, 난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 드리느냐? 네. 이게 이제 데이터에 나와서 그래요. 데이터에. 네, 이게 그냥 얘기하면 모르는데 이게 네. SNS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분석을 해서 뭘 했냐면요. 인스타그램,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카페, 특히나 커뮤니티 카페는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한 3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네.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좀 추출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을 한 내용들의 결과들을 좀 보면 일단 이 MZ 중에 특히 Z세대들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항상 일상적인 거예요. 동영상은 매일 즐긴다. 네, 매일 즐기죠. 그리고 그 사진이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일상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요 일과에 틈틈이 보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웹툰 같은 거죠. 혹은 SNS 이미지도 예전으로 보면 우리는 SNS 뭐 싸이월드 뭐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싸이월드든 페이스북을 끼고 살았는데 그 끼고 사는 걸 유튜브를 끼고 살고 틈틈이 보는 시간에 네,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바뀌었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킹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다 보니까 딴 일하는 그렇죠. 그래서 낮은 집중도로 뭐 휴식하면서 팟캐스트든 아니면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 듣는 게 오디오 음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임이 또 이제 MZ 하면은 특히나 Z세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게임입니다. 왜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삭 콘텐츠여가지고 주요가 일과가 끝나는 틈틈이 모바일로 하기도 하지만 네. 주말에 또 몰아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또 게임의 특징이에요. 아, 주말에 집중적으로 막 그렇죠. 10시간씩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쉬는 시간 잠깐 10분씩 있을 때 그때 그렇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모바일로 이렇게 간단간단 게임도 하면서 또 주말에는 한 방에 또 뭐 배틀그라운드든 여러 가지 게임을 집중해서 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나오는 게 또 게임이라 이 게임에서도 특이한 재미있는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틈틈이 하는 게임은 예를 들어 무슨 팡 뭐 이런 거 하고 네. 저 주말에 모여서 할 때는 무슨 저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약간 좀 차이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판 같은 거 말고도 헤비한 게임도 짧게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네. 자기가 버튼 안 눌러도요 자동으로 상황을 다 해줘요. 그건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켜놓잖아요, 왜, 그죠? 네. 아니, 그걸 켜놓고 계속 네. 돌아가게 만드는 게 맞아요. 게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아, 꼰대구나 이런 소리를 딱 듣는 거죠, 이제. 아니, 네. 게임을 내가 해야지.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무리 해서 설명을 해도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뭐,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왜 키보드를 쳐야지 터치를 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키보드가 편하잖아요. 왜 터치를 쳐요? 근데 그들은 터치가 편하대요. 왜 게임을 우리는 꼭 누르는 걸로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들은 보는 것도 게임이에요. 이게 이따가도 나옵니다. 게임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게 단순히 게임을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 즐기는 것, 체험하는 게 게임의 영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인데 아, 네. 게임이 혼자 돌아가는 걸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네 게임... 그것도 내가 게임을 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는 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뒤에도 나올 거지만 우리가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게임의 목적이 뭐예요? 게임은 1945죠. 1945. 왕을 네. 왕 대왕 비행기를 그렇죠. 부셔야지. 아, 1945.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예전엔 목적이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게임은 총을 쏘거나 뭐 미사일을 쏴서 적을 깬다. 요즘 게임은요 목적이 없어요. 뭐 해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놀아요.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아주 재미있게 그냥 뭐 성도 졌다가 잠도 잤다가 놀다가 그러면서 대화도 했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그 뭐죠? 닌텐도에서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네, 그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건 끝판왕이 없어요? 네, 끝판왕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아. 내가 뭐도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네. 아니, 이거 레고를 하고 말지. 마인크래프트가 정확하게 레고예요. 아, 그래요? 마인크래프트 혹시 안 해보셨죠? 난 몰라요. 마인크래프트가 정확하게 온라인 게임상의 레고예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 전에 못 보셨어요? 어린이날에 네. 청와대에서 마인크래프트로 게임에다가 청와대 만들어가지고 애들 초대했잖아요. 아, 뉴스 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게 왜 됐느냐? 그게 네. 어떻게 한 거냐면 진짜 마인크래프트 게임 안에다가 네. 청와대를 그대로 구현해놓고 네. 애들을 캐릭터로 다 거기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영상뿐만 아니라 그걸 설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게임 안에서 아 청와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볼 수도 있고 그 마인크래프트가 원래는 게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거든요. 비싼 네. 돈에. 그러다 그걸 요즘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느냐. 그 안에 없어진 문화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애들이 문화재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문화재가 실제로 그러면 그 네.
3차원으로 그게 구현이 돼 있어요, 문화재가? 구현이 돼 있는데 솔직히 퀄리티는 당연히 우리가 보는 실사보다 엄청 떨어져요. 그걸 왜 하고 있었어? 재밌으니까. 이게 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고잖아요, 레고. 자, 레고로 청와대 만들면 실제랑 똑같다고 실제랑 똑같다고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아니겠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왜 만들어요? 아니 그 블록이 그거니까. 네, 맞아요. 마인크래프트는 그 블록이 그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벌써 이제 그 Z세대를 이해한다는 게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해보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이게 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중요한 건 이쪽에 돈이 모여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Z세대 뭐 이쪽은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빨리 저 돈 관련된 투자 관련된 거 하나 좀 짚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좀 시리즈로 몇 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개갈만 하고 데이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 이제 가장 큰 거 틱톡 얘기를 좀 해볼게요. 틱톡? 네. 전 들어봤어요. 틱톡 보통 유튜브에서 평균적으로 영상 보는 시간이 15분 정도예요. 그렇죠. 틱톡은 하나 영상의 제한 시간이 얼마큼인지 혹시 아세요? 틱톡에 영상 제한 시간이 있어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만 3분 돼요? 3분? 아닙니다. 그럼? 15초입니다. 영상을 15초 올리시면 끝나요. 15초밖에 못 올려요? 네. 15초 안에 끝내야 돼요. 15초는 보통 유튜브 광고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광고하라고 끝인데. 네.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 그 15초짜리 영상 겨우 올리는 틱톡이라고 하는 걸 만든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회사가요. 전 세계 최초로 이번 올해 6월에 기준 기업 가치 100조를 넘었어요. 헥토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니콘 기업 얘기하잖아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1조 넘어가면. 네. 근데 헥토콘 기업은 뭐냐면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이상이에요. 100조. 네. 근데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이 기업이 기업 가치 100조를 달성했어요. 틱톡이 그렇게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좀 몇 개 설명을 드릴 건 틱톡 해봤어요? 우리 전민기 팀장? 저도 틱톡을 안 해봤죠. 네. 네, 그러나 이제 틱톡으로 인해서 그 돈이 얼마나 몰리고 있는지는 아는데 이제 유튜브 다음은 아마 사실 다음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 네, 지금 투자를 엄청 받고 있고요. 다운로드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다운이 넘었어요. 아, 앱을? 틱톡 앱을? 네, 앱 다운로드 수가 이미 20억 회가 넘었어요. 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월 평균 이용자가 8억 명입니다. 월평균? 네, 월평균 이용자 수가 8억 명이에요, 8억 명.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이런 티벳 같은 산골짜기 있잖아요. 네. 산골짜기에 있는 10대 소녀가 틱톡으로 춤을 추고 있어요. 팝송에 맞춰서. 네. 그럼 왜 춤을 왜 추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를 자랑하려고.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보시면, 티벳에 사는 티벳 소녀가 엄마랑 같이 그냥 그 정말 눈 덮인 어떤 산골에서 양을 치거나 소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힙합 음악에다가 배경 음악에다가 춤을 추는 모습이 틱톡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정말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컨텐츠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특별히 다른 앱과 다른 뭐 예를 들면 동영상 스트리밍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와 다른 특징이 뭐 짧다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일단은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이트댄스가 원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뉴스를 요약해서 기자 대신에 기사를 만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사 서비스 인공지능 이걸로 원래 떴던 회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걸로 또 중국에 많이 투자를 받았는데 이걸 이제 영상에다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틱톡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은 편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모바일에서 툴이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PC에 있는 고급 툴들을 그렇죠, 써야지 그렇죠.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틱톡은 사람들이 클릭을 간당간당하게만 해도 마치 애프터 이펙트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CG 이상의 효과를 바로바로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내 스마트폰도 타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중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같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시간만 드릴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뭔가 그 15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만 드릴 수 있다면 돈을 쓰지 않고도 정말 다양한 기술과 기능과 어떠한 효과를 통해서 정말 멋진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음악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15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트댄스가 여러 음원사들과의 이 제휴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있었냐면 이 틱톡에서 유행했었던 음악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틱톡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게? 네.
그게 갑자기 사람들에게 인기를 띄우면서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원곡이 뭐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 빌보드 1위를 하기도 해요. 근데 틱톡이 우리나라 그렇게 인기가 있나? 나는 별로 못 봤는데 틱톡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Z세대한테는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10대 Z세대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튜버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틱톡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틱톡커가 520만 팔로워가 있는 틱톡커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520만? 네. 글로벌 팔로워가 520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글로벌적으로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거나 국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고 할지라도 페이스북 코리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냥 글로벌 사람들이 모두 다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팔로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20만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네, 기업들이 계속 광고를 요청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뭐 현대차나 이런 데서도 네. 이 두 개인들한테 광고를 요청해요. 아, 네. 틱톡. 근데 틱톡은 뭐 이게 제가 잘, 워낙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주제 제한이 없잖아요. 뭐 내가 무슨 저 뭐 꽃꽂이를 하는 사람들은 뭐 꽃꽂이에 적당한 뭐 한 30분짜리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무슨 책 하는 사람들은 한 1시간짜리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짧은 건 뭐 15초도 얼마든지 유튜브도 할 수 있는데 틱톡은 15초가 제한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뭐 잠깐 춤춘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표정 예쁘게 짓는다 이런 거 정도 할 텐데 네. 요 그러면 콘텐츠의 종류가 너무나 심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Z세대들이 무서운 게 우리가 보통 플랫폼들이 다 그렇게 크거든요. 판을 깔아주니까 그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왔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각종 챌린지 시리즈가 지금 틱톡에서 다 일어납니다. 병뚜껑 챌린지 혹시 들어보셨죠? 병뚜껑?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집에서 정말 할 일들을 별걸 별걸 다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건 이제 코로나 직전이긴 했지만 병뚜껑 챌린지가 뭐냐면 병 있잖아요. 병. 병 위에 있는 뚜껑을 발로 탁 차가지고 이 뚜껑만 탁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로 뭐 액션 영화처럼 발로 탁 차서 요 뚜껑만 슉 돌아가게 하는 걸 병뚜껑 챌린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왜? 재밌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전 세계에서 액션 배우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틱톡에 다 몰려와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성공했어. 아니면 합성을 하든 뭐라든 해서 전 세계에서 갑자기 병뚜껑 챌린지 이런 게 뜹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보고 있다가 과자 회사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보통 질소 과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정말로 과자를 3초, 그러니까 트래킹을 해서 3초 동안 공중에 떠 있으면 성공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만약에 너네가 성공을 하면 우리가 거기다 기부금을 적립해 줄게 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각종 깡 회사들 중에서 그거를 스폰서도 한 데가 틱톡 챌린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아 뭐 예를 들면 새우깡 특등 깡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챌린지를 해서 3초 이상 성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예, 뭐 기부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네. 각종 전 세계에서 별의별 챌린지들이 지금 이 틱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하면 주목을 받잖아요. 아, 8억 명이 한 달에 네. 여기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상당히 수명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짧은 비디오, 쇼폼 비디오라고 하는데 이 짧은 이제 모양의 쇼폼인데 네. 이 쇼폼 비디오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챌린지뿐만 아니라 요즘에 뉴스도 15초짜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뉴스 틱톡용?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날씨를 15초 안에 하는데 15초 안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덥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갑자기 불이 나와요. 막 비가 옵니다 이러면 갑자기 CG가 비가 확 옵니다. 아 이것도 틱톡에서 어떤 네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틱톡의 장점은 틱톡 그 스마트폰 하나만 놓으면 나머지 기능은 내가 노가다긴 하지만 시간만 쓰면 각종 효과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이 네네. 특정 해시태그를 통해서 인기를 몰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인기를 쭉 끌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뜨기는 진짜 힘들겠다. 아닌가요? 아, 그렇지만 이제 자신들의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틱톡 기반의 뉴스 스타트업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창업가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뉴스는 4,50대용 뉴스가 아니라 1,20대용 뉴스로 해가지고 15초짜리 IT 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뭐 옆에 네. 곁눈질을 보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는 어쨌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좀 가로화면이 16:9의 가로화면이 익숙하잖아요. TV도 맞아요. 그렇고 네.
근데 틱톡은 보니까 이 세로 화면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의, 거의 기본 디폴트가 말씀하신 대로 세로의 스마트폰을 채우는 그렇죠. 네, 이 화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Z세대가 이거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Z세대는 뭐든지 쉽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비판을 하더라도 뭐 어떤 그 이거를 좀 재밌게 비틀어서 이걸 만드는 문화가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이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쉽게 빠르게 재밌게 여기에다가 전 세계 스타들도 이걸 하니까 스타들이 해? 그럼 나도 해 이런 식으로 또 함께 동조되는 현상도 있고 결국에는 또 돈이 여기로 몰리기 때문인데 네네.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이런 뉴미디어 쪽의 광고 시장이 그 지상파나 TV 쪽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에 몰리고 스타들이 몰리고 젊은이들이 몰리니까 뭐 너도 나도 열광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 그 틱톡은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아 쟤네 왜 저래가 아니라 실제로 재밌는 게 틱톡 안에 챌린지들을 보면 엄마랑 딸이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엄마와 딸이 춤추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 앱 하나로 그 코로나 때 집에서 있는 시간 많잖아요. 시간 때우기 최고의 앱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요즘에 또 돈을 만드는 가장 큰 파워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냐면 영상은 15초짜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브 플랫폼이 붙었어요. 아 라이브도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라이브가 붙었고요. 네. 그 안에서 라이브 쇼핑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15초 영상으로 많은 전 세계의 관심 종자들을 다 모은 틱톡커가 그 다음부터 라이브로 커머스를 1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직접적으로 더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마치 TV 홈쇼핑보다 더 전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틱톡 안에서의 친구들이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모델이 붙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네네. 국내에도 곧 라이브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하긴 뭐 굳이 이 틱톡 입장에서 만약에 이용자들이 뭐 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더 긴 영상을 원하는데 그걸 뭐 구현하지 못하진 않겠네요. 그렇죠. 안 하면 했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얘기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인플루언서들이요. 요즘에 돈을 버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인스타그래머든 유튜버든 아니면은 뭐 틱톡커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업의 협찬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광고를 대신해 주는 걸로 돈을 벌었잖아요. 네. 요즘엔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직접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 유저인데요. ODM이라고 해서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 그러니까 OEM은 뭔가 브랜드까지 주는 게 아니라 껍데기에다 자기가 브랜드를 붙이는 건데 ODM은 브랜드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만의 예를 들어서 정영진 화장품이 나오는 거예요. 정영진표 화장품. 네. 근데 정영진표 화장품을 누가 사줄까요? 우리 아내는 사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강한계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본인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는 자기가 브랜드가 되면 뭐든지 파면 팔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 ODM 방식의 화장품을 개인이 팔아서 6천억 이상의 매출을 했습니다. 누가요? 네, 여기 보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중에서 뭐 이런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있거든요. 뭐 레페리나 이런 이제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들이 직접 공장도 안 갖고 6천억 원 어치의 물건을 ODM으로 받아서 팔기도 합니다. 이걸 왜 사느냐? 그 브랜드의 얼굴을 보고, 네,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를 보고, 그 인플루언서가 쓰니까 나도 쓰고 싶어. 6천억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 6천억 못 파는 회사들이 훨씬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이게 말이 꼬이는 이유도 저도 계속 이 부분 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야, 이건 근데 연결 좀 우리가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각한 건 받아들이자. 제일 받아들이는 제일 좋은 방법 틱톡을 빨리 까십시오. 그래서 틱톡을 한번 눌러보시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인데?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틱톡 한번 제가 꼭 깔아갖고 네. 한번 그 생태계를 한번 제가 네, 틱톡커로서 한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MZ 밀레니엄 Z세대 특히 이제 Z세대의 새로운 미디어 어떤 활용이라든지 네. 그리고 재미 포인트 네. 거기다가 이제 틱톡이라는 네. 킬러 컨텐츠까지 오늘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자 다음은 우리 전민기 님 네.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제 문화 트렌드 쪽으로 이제 좀 분석을 네.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커피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커졌어요. 커피 예. 커진지는 좀 됐죠.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시장이 커지는 그 규모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올라가요. 예, 관심 가지시면 또 커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또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투자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의 지금 3배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시장을 보니까 11조가 넘었어요. 아하. 연간 커피 시장이. 그러니까, 연간. 예, 우리가 커피를 얼마나 먹냐면, 네. 그 전 세계적으로 한 5천억 잔이 이제 연간 팔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네? 1년 동안 마시는 커피 양이 353잔. 1인당? 예, 1인당. 1인당 353잔이 되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전 국민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까지 빼고 뭐 커피 안 마시는 사람들 빼면 두세 잔은 기본적으로 먹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하긴 예. 뭐 저도 꼭 먹어서가 아니라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나거나 이럴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먹는 소비 빈도라고 하는데 커피가 한 14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7일이니까 하루 두 잔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쌀밥이 7회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밥을 얼마나 드시는지. 하긴 맞아요. 아침 거르죠. 그 다음에 아침은 안 먹어도 이제 우리 커피를 마시잖아요. 맞아요. 네. 김치가 한 11.8회. 이건 뭐 라면이라든지 다른 걸 먹을 때도 김치는 먹기 때문에. 김치보다도 많이 먹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커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커피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많이 먹고 있었으면 이렇게나 많이 먹는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사랑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커피가 어떤 네.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SNS 안에서도 커피는 늘 끼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사업을 하시든지 할 때 이 커피를 빼놓고는 이제는 좀 이야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는 커피를 파는 곳이 예전에는 진짜 커피 파는 곳? 다방 생각나시죠? 다방 가보셨어요? 뭐 갔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알고는 있습니다. 네, 뭐 티켓 같은 거 예전에 못 끊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쨌든 이제는 커피를 파는 곳이 단순히 음료를 파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복합 문화 공간이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어떤 브랜드들이 뭔가를 만들 때 이제는 주객전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안에 커피를 다 함께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강남에 북카페도 있고 그렇죠. 네. 코엑스몰 가면은 네. 거기 이제 스파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안에 카페가 생겼어요. 그럼 아, 옷 가게 안에 그렇죠. 입구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마케팅을 하느냐? 거기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네네. 밥 먹고 여기 또 커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의 옷들을 보는 거예요. 눈에 띄면 하나 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 다른 소비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굉장히 네네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커피 이거를 좀 함께 하시는 게 좀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영업을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거기에 커피를 접목하는 것도 괜찮은 그렇죠. 방법이지. 식당 같은 데서도 가끔 진짜 커피 원두 커피 갈아주는 데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가면 약간 좋은 건 보통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는데 네. 거기서 그냥 커피까지 주면 돈 절약이 좀 되니까 그쵸? 그런 식당들 더 가게는 되죠. 네, 그런데 가면 꼭 어머님들이 나는 아메리카노 마셔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 요즘에 누가 다방 커피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커피 시장이 되게 다양해진 이유가 뭐냐면 네. RTD 시장이 되게 커서 그래요. RTD? 네, RTD가 뭐냐면 Ready to Drink. 그러니까 딱 바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제일 더 쉽게 말하면 편의점 커피.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컵커피류. 네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시장 컵커피라고 하는 시장을 기존에 원래는 커피에서 아 이게 무슨 커피야 라고 바라봤었던 게 한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편의점마다 이 1,000원짜리 커피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맞아요. 얼음과 함께하는 아메리카노가 네. 생기면서 맞아요. 갑자기 이 시장이 확 넓어진 거예요. 맞아요. 왜 넓어졌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노 하면은 그래도 4,000원. 혹은 아, 동네 카페 싼데. 그래도 3,000원. 이랬는데 갑자기 1,000원짜리 커피가 편의점에서 막 나오는데 맛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가격대가 고급 커피나 우리가 알고 있던 매장 커피가 아니라 가격이 1,000원대까지 갑자기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라고 하는 시장이 1,000원대에서
한 5-6천 원대까지 이렇게 확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생겼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6천 원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재민이 더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스타벅스나 이런 데가 더 고급 커피를 만들어 버려요. 아, 한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네, 요즘에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에서 이제 그 딱 가셔도 테이블을 따로 놓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 테이블에 거기는 아무나 못 앉아요. 거기는 최소한 거기서 주는 네, 그 고급 커피, 그러니까 핸드드립이나 이런 거 먹는 사람만 앉는 자리가 추가로 되어 있는. 아, 스타벅스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리저브 바라고 네, 맞아요. 해요. 스타벅스 리저브.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게 최근에는 양극화돼요. 그러니까 아예 가성비가 좋아서 네. 싸면서 맛있던지 아니면 아예 고급화 전략을 띄거든요. 요즘은 약간 중간에 어중띈 거는 좀 소비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태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싸게 양질의 품질로 많이 팔 것이냐 네. 아니면 고급화 전략을 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뭘 하냐면은 원두부터 고릅니다. 네, 어디 아프리카 그 커피숍 가면 그렇죠. 어디 원두, 에티오피아 원두, 캘리포니아 원두. 네. 그래가지고 또 이걸 어떤 형태로 먹을 것이냐 이것까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동네 카페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네. 여기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바리스타들의 손맛을 따라가거든요. 이분이 좋은 원두를 가져다가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데 로스팅 또 그렇죠. 해서. 이게 로스팅도 하고 또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타 바리스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이분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은 커피 먹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진들도 SNS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긴 그 네. 예전에 미용실 같은 것도 네. 그 원장님 원장은 아니고 이제 그 디자이너 누구 하나 이렇게 옆으로 옮기시면 네. 그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비싼 거 요즘에 뭐 한때 또 난리가 났었던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아, 네. 커피 한 잔에 6-7천 원 해요. 더 비싼 커피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요. 여기는 또 주문과 동시에 또 이거를 볶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 서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커피 맛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인처럼 자꾸 마시니까 자꾸 마시니까 네. 그러니까 커피도 뭐 신 커피가 있고 약간 씁쓸한 커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도 훨씬 명확해지면서 아, 나는 이쪽 커피가 좋다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더 찾아 들어가는 네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그 체인점으로 커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이거 사실은 회사에다 떼어주고 월세 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바리스타를 제대로 공부하셔서 이 주변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맛집으로서 좀 커지는 방향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완전히 특색 있게 가거나 맞습니다. 예. 아니면 아예 싸게 해서 그냥 대중적으로 널리 팔리거나 그렇죠. 확실히 그 두 개 중에 하나 전략을 가야지 그냥 네. 중간하게 갔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그 커피 전문점을 이제 받아가지고 체인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하루 종일 가족들이 일하고 하는데 한 달에 남는 돈이 한 300에서 350 정도 돼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월세 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셔서 깊게 판 이후에 사실 요즘은 그냥 사업도 시작하시면 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커피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인스타그램업을 지난주에도 설명해줬지만 커피 맛도 뛰어나지만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 올릴 거리가 있느냐예요. 맞아. 커피 잔도 네. 중요해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커피 잔부터 해가지고 이 안에 컨셉 자체도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여셔야 되고 그래서 스타벅스가 요즘에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커피의 그 색깔을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오는 좀 더 예쁘게 나오는 색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쨌든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업을 시작하실 때 맛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각화가 되느냐 카메라 앵글 안에 담겼을 때 얼만큼 예쁘게 나오느냐 이거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커피도 팔려면 스타와 또 결합이 돼야 됩니다. 아, 인플루언서? 그렇죠. 부부의 네. 세계에서 이제 김희애 씨가 사실은 굉장히 남편의 어떤 그런 바람에 분노하면서 이제 캡슐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또 대박이 터졌어요. 기미의 커피라고 불리면서. 그 PPL이에요? 그렇죠. 네. 대체 이 컵, 캡슐이 어떤 거냐, 제품이.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댓글이 무지하게 달렸고,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효과를 또 거두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 틱톡이든 뭐든 이제는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고,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광고가 중요한데, 이 광고 시장을 예전처럼 뭐 지면 이런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커피 시장이 워낙 커져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1,000원이면 아이스 아메리카 먹는데 저도 먹어봤어요. 여기에다가 500원인가요? 300원인가요? 얼음잔을 또 사가지고 그쵸? 부어 마셨는데 굳이 5,000원, 4,500원 내고서 다른 커피 먹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등장한 것들이 구독 경제와 커피가 결합된 형태인데 커피를 구독해주고 그 다음에 집으로 배달해주고 매일 뭐 두 잔씩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도 요즘엔 배달이 돼요. 코로나 때부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배달하는 것도 아니 커피 한 잔을 배달을 한다고?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고 집에서 타먹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딱 내 입맛에 맞는 커피 이러면 그거를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느... 뭐랑 비슷한 거냐면 와인을 즐기는 것과 비슷해지는 요소로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 커피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싼 커피를 배달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좋아하는 커피나 아니면은 정말 집에서는 먹을 수 없는 완전 뭔가 시원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조된 이런 커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달시키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할 시장은 어떤 거냐면 네. 그 모바일 카페 플랫폼인데 모바일 카페 플랫폼 이 원두를 운영하는 스프링 온워드라는 이제 신생 업체가 생겼어요. 여기는 네. 뭐냐면은 바리스타 유명한 바리스타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네. 매주 보내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갑자기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우리나라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커피 플랫폼이 생기겠지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쿠팡같이 요때를 눈여겨보셨다가 그 플랫폼에다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창적인 원두를 직접 집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 거기다가 유명 바리스타가 또 직접 한 것을 배달까지 해주니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구독 경제가 굉장히 뜰 텐데 네네. 이 안에 분명히 커피 시장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 저 신과 함께 광고하는 커피 업체 중에 네. 원조 커피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매장이 없어요. 오. 매장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뭐 티백 비슷한 거 그다음에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먹기 좋은 무슨 뭐 콜드브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오로지 저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업체들도 생기더라고요. 커피숍 없이. 그래서 스타벅스가 네. 이제는 그 안에서 뭐 테이블 놓고 이런 매장을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픽업 매장이라는 것들을 미국 내에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아 그냥 와서 주문하고 가져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다릴 필요도 없이 앱으로 주문을 해놓습니다. 미리. 그리고 몇 시에 이제 테이크아웃 하겠다라고 해놓으면 그 시간에 가서 커피 들고 나오면 끝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업하실 때 큰 매장도 필요가 없잖아요. 스타벅스가 아직 우리 국내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이걸 시작하는 선도하는 기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팬들을 좀 딱 잘 많이 확보만 한다면 네네네. 이 시장이 오히려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 네네. 또 종업원 쓰는 그런 비용도 확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픽업 전문 매장 커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의 사업으로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스타벅스가 18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만 이런 픽업 매장을 한 400개 이상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스타벅스가 전 세계의 그 커피 전문점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또 매장들이 늘지 않을까. 약간 어찌 보면 요즘에 그 언택트 문화랑 조금 결합이 돼서 맞아요, 맞아요. 꼭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막 마주 앉아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하고 가져가고 서로 마스크 쓰고 언택트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는 네. 스타벅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거예요. 그냥 대형 매장인데 사람들이 여의도 KBS 앞에 스타벅스 생긴 거 혹시 가보셨나요? KBS 앞에? 네, 새로 생겼거든요. KBS 엄청 앞에. 많죠, 사람이 진짜. 사람들이? 아, 저 본관? 네, 본관 쪽에. 오. 본관 쪽 이쪽 앞쪽으로 이제 국회의사당 쪽에 가면은 리저브랑 네. 같이 있는 데 있는데요. 점심 때 되면 아까처럼 픽업 매장도 아닌데도 네. 일반 매장인데도 사람들이 대기 번호가 100몇 번이 넘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이 어마무시합니다. 스타벅스의 힘은. 근데 이제 창업 얘기가 나와서 얘기 드리는 게 왜 요즘에 커피 창업은 힘드냐?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한 커피 회사랑 해서 분석을 했었던 자료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격하고 가성비라고 하는 걸 XY축으로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은 이제 1,000원, 2,000원이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가성비, 가심비를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재밌는 게 커피 시장이 정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한 곳에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싼 거는 그만큼 가성비에 대해서도 뭐 높진 않지만 만족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이렇게 포지셔닝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일단은 편의점 커피는 확실히 사람들이 싸고 빠르고 그 다음에 가볍게 먹으면서 그냥 간단히 즐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기능적인 요소에 가까운 커피 그러니까 맛보다는 기능적으로 잠을 깨거나 뭔가 즐기는 이런 쪽에 이제 완전히 저가형이 있고요. 고가형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유가 가격의 이제 맛뿐만 아니라 공간 그리고 환경 그리고 내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요. 그래서 소셜 데이터로 봤을 때도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커피 맛보다 내가 스타벅스에 있는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맥북을 펴놓고 아 내가 아메리카노와 함께 아이폰으로 딱 인증샷을 찍으면 그거야말로 내가 호텔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이런 이제 어떤 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고가 시장에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고가 시장은 공간도 넓고 쾌적하면서 어떠한 나의 느낌도 주고 사진도 잘 나오니까 커피가 비싼 거예요. 예. 네. 싼 데는 철저히 기능적으로 나는 이거를 잠을 깨기 위해서 먹든 밥 먹고 식후로 먹든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 네. 중간 지점이 원래 동네 커피였다. 아... 동네 커피는 3, 4천원대, 2, 3천원대 그렇게 이렇게 공간도 약간 크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이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고 그럼 그 시장을 근데 누가 들어왔느냐 그 시장을 맥파던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맥파던이 뭐예요? 맥도날드,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맥파던 이게 뭐냐면 맥파던을 왜 얘기하냐면 여기들은 네. 메인이 커피가 아니잖아요. 근데 커피를 미끼 상품으로 가져오면서 베이커리로 돈을 버는 데들. 네. 그러니까 이 시장 그러니까 아까 원래 동네 시장 쪽을 동네 카페가 먹던 시장을 맥도날드,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처럼 커피는 1, 2천원에 팔고 그리고 베이커리로 돈 버는 애들이 그 중간 시장을 딱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내가 동네에서 커피 한 잔 팔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엔 동네 커피숍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완전히 우리는 공간이 좁아도 완전 맛으로 승부하거나 혹은 완전 베이커리로 승부하거나 요즘 그런 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저희 막리단길 있는 데 가면 커피 맛보다 빵으로 승부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황수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특화된 빵으로 승부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전략을 갖지 않는 이상 네네. 더 이상 집 앞에 커피숍 차렸다고 사람들이 오는 거는 이제 끝났다. 네, 기업들이 너무 들어왔다.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숍들 보면은 네. 그 조명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아, 조명.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SNS 소셜 분석했을 때 보면은 출근길하고 퇴근길이 좀 명확하게 갈리는데 모닝커피로 시작해서 맥주 한 캔으로 끝나는 직장인의 하루가 여기 좀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길 보시면은 셀카, 아침, 커피, 데일리, 지하철. 출근길과 관련된 키워드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커피하고 셀카. 에이. 또 사진 찍죠, 아침부터. 퇴근길에는 보면은 맥주, 공연, 저녁, 붉은, 남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도 좀 잘 공략하셔야 되고, 아까처럼 베이커리라는 건 결국에는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이건 출근길에 좀 많이 네네네.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좀 SNS상에서도 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혹시라도 커피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꼭 좀 알고 하셔야 되는 게 네.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올 사람들이 또 무엇을 같이 생각하는지를 알면 맞습니다. 관련된 어떤 뭐 서비스나 상품을 준비했을 때 훨씬 더 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네. 사실은 여자분들은 화장 바로 하고 나오잖아요. 네. 이때 사실 의외로 많이 찍어요. 그때 또 커피 한 잔을 들고 찍으면
굉장히 또 분위기 저녁에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화장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되고 왜냐면 하니까. SNS 올리는 시간이 출근길에 가장 많이 올리고 퇴근길에 아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하철 간데서 뭐 하세요? 뉴스 보지, 동영상 보지 그 다음에 SNS를 꼭 열거든요. 그래야 좋아요가 또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가 있어서 네네. 이 가게를 홍보하실 때도 이 시간대를 좀 적극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점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타벅스나 던킨도너츠가 새롭게 시작한 게 돈을 묻어놔요, 그냥. 이거는 충성 고객들을 계속 끌고 가는 건데 매번 가서 결제하기가 귀찮잖아요. 네. 그럼 한 번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차감하는 형태로. 네. 네. 그러니까 동네 가게에서 헬스장은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6개월에 30만원.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그 짧은 순간에도 뭐 줄 서고 이런 것도 싫고 돈 내는 것도 귀찮다 보니 이거를 약간 구독하는 것처럼 돈을 미리 내놓고 마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밀레니얼 Z세대, Z세대 특히 그들과 또 틱톡 얘기를 앞 시간에 좀 해봤고요. 뒤에는 커피 얘기를 해봤는데 커피는 운조 커피를 좀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고는 홍보를 잘해서 잘 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우리 전민기 팀장님 두 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